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살인자 이익 난감을 꼭 봐야 하는 10가지 이유 시작합니다. 캐릭터, 지금껏 본 적 없는 악독한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연출, 이창희 감독님의 아주 스마트한 뻔하지 않은 다양한 재밌는 연출, 재밌다 재밌어. 음악, 발팔한 음악 감독님께서 음악을 하셨습니다. 중독성, 매화 끝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해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리고 조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게 연기야, 진짜야 하는 아주 완벽한 연기력 기대하십시오. 히어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 히어로거든요.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빌런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히어로 극을 한번 정립해볼 생각입니다. 사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구마 같은 거를 정말 지양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더 무서운 송천과 이탕이 처리합니다. 나였으면 어땠을까? 상상의 나라를 펼쳤을 것 같습니다. 몰입감, 장난감 형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합니다. 나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결정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우식, 손석구가 이희준이 다 같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처음으로 만나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자 이응난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끝.